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풍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손을 높여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선택받아서 오신 분들인데 박수를 내리지 마세요. 네. 해병대 친구들이 박수를 어떻게 칩니까? 해병대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네. 해병대 박수는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 치고 제가 해병대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방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 칠 때 힘있게 쳐야 돼.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합주실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 쓰신 예수 생명
다 잊고 다 지나가고 다 딛고 다 씩씩하게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따뜻한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산뜻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계절이 봄날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평화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산, 그 전 삶에 깃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저를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합심이에요. 근데 합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합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을 한데 합치는 것이다.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한데 모으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혼자 찬양할 수 있지만 뭐예요? 같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그 섬겼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유방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암이 찾아오니까 이분이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집사님 만약 암이 걸려서 이 암 걸리고 나면 그 뭐 받죠? 키모. 키모 받는데 키모 받을 때 혹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면 제가 그 주에 저도 머리를 빡빡 깎고 와서 제가 설교를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눈물을 그리고 나한테 이 집사님이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위로가 됐다고. 저 별거 아니었거든요. 기도해 드리고 제가 머리 한번 깎고 오겠다고. 제가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빈말을 했을까요? 아니, 정말 마음을 모아서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 집사님이 진짜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숨을 가고 제가 머리 다 깎고 오겠다고 했어요. 마음을 한 대 모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게 합심이에요. 합심.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때로는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죠. 근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 또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말은 한 마리가 이 끄는 무게가 얼마냐면, 얼마까지 끌 수 있냐면 4,500파운드를 끌 수 있대요. 그러면 말이 두 마리면 몇 파운드를 끌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두 마리는 몇 파운드를 끌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얘기 드릴게요. 말 한 마리가 4,500파운드를 끌어요. 그러면 말 두 마리는
몇 파운드를 그걸까요? 네? 네? 아, 여러분 산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수학도 아니고 이건 산수인데 4,500파운드 플러스 4,500파운드는 몇 파운드예요? 그렇죠. 9,000파운드를 끌어야 돼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9,000파운드를 끄는 게 아니고요. 9,000파운드 이상의 무게, 12,000파운드, 15,000파운드까지의 무게를 끕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아니에요. 합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치 아니에요. 등산 세 사람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움직임도 빠르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렇게 이 초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고 눈이 왔는데요, 산에서. 이 두 사람은 좀 이렇게 달리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에서 조난당해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돌아왔을까요? 1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2번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 3번 달리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누가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달리기도 잘하고 이렇게 능력도 많고 한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은 잘 살아남는다. 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능력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아, 근데 이렇게 살아남는다. 1번인 사람은 자기가 능력도 많고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이 2번, 3번이 한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이 2번과 3번이었어요. 왜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근데 합심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합심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를 다쳤어. 조난을 당했어. 밤이야. 그리고 눈이 왔어. 추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 다리 다친 사람을 버리고 나만 내려온다. 사람 들어보세요. 아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내가 같이 한다. 사람 들어보세요. 와, 굉장히 많으세요. 평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수준이 이 정도면 돼야 돼요. 그 나만 이렇게 살아남고 나만 이렇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엄평병 말고 지금 금평병으로 가야 돼요. 금평병. 금평병으로 다 가야 돼요. 엄평병은 그렇게 보시면 이 2번과 3번이 살아남았는데 한 사람이 다리 다쳐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제일 능력 없는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업고 내려왔어요. 업고 내려왔으니까 그 추운 그 겨울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업고 내려오니까 온 몸이 땀인가? 추워서 얼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더워서 냉수를 마셔야 됐을까요? 더워서 냉수를 마셨어요. 여러분 합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 뒤에 순식간에 지나가요. 뭉치면 살고 얻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되게 이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똑같은데 제가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뭉치면 살고 얻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별 반응이 없어요. 왜? 제가 마스코트 관계해보고 우리 군대 식구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클래스에 나만 잘해서 나만 잘 배우고 나만 그냥 이 10일 동안 열심히 해서 그냥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잘 못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아니면 그분들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공평되신 분들은 도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나라는 1등만 대세입니다. 근데 핀란드의 교육은 달라요. 핀란드의 교육은 1등이 대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핀란드의 교육이에요. 그렇죠? 우리 은혜 평생 대학 교육의 포커스는 잘하는 사람 1등에서 잘하는 사람 더잘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같이 합심해서. 그래서 골프만도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있죠. 골프 잘 치는 사람. 근데 저같이 골프 아무리 이렇게 치라 그래도 땅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강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치는 사람만 계속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못 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혼자 평생 대학이에요. 그럼 우리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아. 우리 아이폰과 스마트폰 가르치시는 분들도 여러분 하나 배우면 두 개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 배우면 두 개를 감았습니까? 우리 아이폰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마트폰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들으세요. 하나 배우면 두 개를 합니까? 하나 배우면 하나도 감을 가버립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걸 모르군요. 우리가 잘 몰라도 계속 교수님들에게 묻고 그래서 우리 은평디시플들이 함께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게 편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줄 하나는 끊기시죠. 두 개는요? 세 개는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죠. 우리 오늘 평생 대학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해서 삼겹줄로 서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 평생 대학은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심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평생 대학에 오신 모든 분들은 배우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사랑과 순애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은평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 뒤에 잘 안 들리나요?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서로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세워가면 오늘 평생대학 모든 게 기뻐요.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원래 평생 대학은 나만 홀로 잘 되어서 나만 기쁘고 나만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마음을 교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더불어 세워놔서 은평대에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살림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나만 기쁘고 나만 잘 배우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불어서 합심해서 함께 세움을 통하여서 살리는 도구, 또 건강한 도구, 행복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흩어져서 함께 여러 클래스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또 배우고 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합심하여서 함께 더불어 세우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은평대 은혜 평생대학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